어머, 안녕하세요. 알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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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나랑 고민이 있어서 왔군요. 대충 어떤 고민인지 예상은 되는데, 제 고민이 직장인으로서 일도 잘하고 싶고 엄마로서 아기도 잘 키우고 싶은데 그치.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언해드리고요. 둘 다 잘할 수가 있나? 첫째를 낳고, 네, 첫째를 먼저 낳고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들어간대잖아. 일단 네. 지금 현재 직장맘으로서 아기와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어? 직장생활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이제 아기랑 같이 시간을 전부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제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치 그치. 몇 살이지 첫째가? 지금 3살이요. 3살이면은 엄마를 많이 찾을 땐가? 아, 말도 마요. 쫓아다니면서 막 치우고 막 진짜 그래야 돼. 손이 정말 많이 가. 지금은 뭐 첫째는 누가?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일할 때 맡아주고 계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도와주실 그치. 누군가가 안 계시면 직장 맘이 진짜 아이 키우기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잖아. 네.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라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다.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 같아, 진짜로. 맞아. 난 사실 아라가 이런 고민보다도 놀고 싶다. 너무 어려워. 사실 이게 지금 얘가 할 만한 고민이 아니잖아. 그런 거 보면 아라가 지금 되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애기 엄마잖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기를 낳으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 같아. 근데 아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 좀 나중에 아이가 아, 우리 엄마 좀 능력 있는 엄마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기가 이제 학교 생활 할 때쯤에 제가 빨리 7급까지 승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애가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이제 8년이잖아. 지금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가는 거 8년이면 충분해. 어, 충분해. 그럼 아라는 지금 25이니까 30대 초반에 7급을 달고 40 전에 6급 달고 계장님 되겠네. 40 중반에 5급 어머머. 달고 어머, 과장님. 전에 국장 어머, 국장님. 달고 그러면 50 중반에는 부부청장님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어리게 들어온 게 지금은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겠지만 나중에 여기 계신 주임님 나이 정도 되잖아? 과장님 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래 나는 지금 7급 나부랭이야. 얘는 언제 나온다 그랬지 근데 둘째는? 11월 25일에 나온 11월 25일? 지금 오늘 며칠이야? 며칠 안... 아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출장 달고 애 낳으러 갔다 온 거? 애 낳... 어? 어떻게 아니 일주일 전에 애가 지금 나와서 영상을 둘째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어머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한번 드려야지. 아 엄마 아기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둘째도 잘 부탁해. 엄마 사랑해. 그럼 고민이 해결된 건가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아야겠다라는 거는 진짜 현실상 좀 욕심이긴 해. 아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양립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욕심이 이제 일적으로 표현이 될 거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보통 일도 잘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모셨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보면은 절대 한쪽에서 삐끗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 되게 실력 있고 평판 좋고 일도 잘 하시는 분들이 가정도 되게 화목해. 맞아 맞아 맞아. 직장 맘으로서 한 가지 그냥 팁을 주자면 어차피 우리는 숙명적으로 항상 아이의 크는 과정을 다 같이 내가 다 키우고 내 손 다 가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공감인 것 같아.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 얘기 잘 들어주고 아이 입장을 이해 못하고 잔소리를 하면 아무리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도 사실 그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짧고 굵게 공감. 이거 술 한잔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얘기. 목 말라서 맥주 한잔 먹고 싶은데. 우리 다음에 여기다 맥주 하나씩만 좀 먹자. 나... 1. 육아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다! 화이팅! 잘할 수 있다! 화이팅!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있다! 잘할 수 있다!